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사군 교미상을 만들어 보려고 볼통에 색깔을 칠해서 지금 말리고 있어요. 라카로 네 가지 색깔을, 벌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 해서 이렇게 칠해 놨습니다. 노란색, 녹색, 파란색, 흰색, 이 벌들이 구별할 수 있고 좋아하는 색깔이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면을 다 색깔, 다른 색깔로 다한 색깔씩 칠해 놨습니다. 만들어 볼 교미상은 이제 사군상을 제가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. 이거는 제 생각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제가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보시고 지적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너무 낡은 벌통이라서요. 사용을 하지 않았던 벌통인데요. 이거 처치곤란이라서 뭐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군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또 그냥 버리기는 아직 아까운 벌통이고 해서 이건 사군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철문을 반으로 일단 잘라놨고요. 이 자른 철문을 소문 입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해서 피스로 고정을 시킬게요. 이 안에다가 이렇게 소문으로
입구를 막아주는 이유는요, 여기 밖에다가 하게 되면 여기 틈 사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, 벌들이. 그래서 안쪽에다가 철문을 대주고요. 그리고 보온판으로 자리를 한번 잡아 볼게요. 일단 가운데다가 하나 대고, 세 개가 들어가야겠죠. 사군상이면.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입구를 내줘야겠죠. 입구 하나는 지금 아까 이렇게 입구 하나를 내줬고, 그 다음에 뒤쪽을 뚫어야 되겠죠. 뒤쪽 입구를, 소문낼 입구를 네임펜으로 표시를 먼저 해 놓을게요. 네, 이 모양대로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. 구멍을 뚫었고요. 이 아쉬운 대로, 네, 소문 역할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밑바닥에 못이 박혀 있어요. 이 못이 박혀 있는 걸 이용해서, 네, 또 소문이 없으면 좀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, 네, 소문을 하려고 이렇게 뚫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옆에 총 세 군데를 뚫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네 군데의 구멍을 다, 입구 출입구를 구멍을 냈습니다. 뒤쪽, 네, 뒤쪽 소문이고요. 여기가 옆쪽 소문이고, 여기가 정면 출입구입니다. 이제 다시 보온판을 껴보겠습니다. 다음에 이제 개포를, 위쪽으로 벌들이 못 다니도록 개포를 제가 이렇게 미리 잘라놨습니다. 개포를. 이거는 옆쪽으로 들어갈 개포죠. 옆쪽으로. 그리고 이것도 옆쪽으로. 옆쪽으로 벌들이 못 다니게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.
반대쪽도 똑같이 박아주겠습니다. 네, 양옆으로 다 박았으면 중간에도 박아줘야겠죠? 네, 다 박아졌고요. 계포를 열게 되면 중간 계포는 여기 이렇게 열리는 거고요. 그리고 옆 계포는 이렇게. 이런 식으로 계포를 박아주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차군상 만드는 과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, 네, 여기서 이제 교미상 테스트 하는 것까지, 네, 또 교미를 해서 산란하는 것까지, 네, 실패든 성공을 하든 해서 한번 영상에 또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